민주주의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은 주체 사실일 1992년 10월 5일에 채택되었으며 1999년과 2004년에 수정 보충되었습니다. 22개 조로 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공화국 투자 정책의 기본 요구와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 형식 및 방법, 외국 투자가와 외국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 조건의 보장, 투자 고문과 장려 조치, 라손 경제교육지대에서의 특혜, 투자의 제한 및 금지 대상, 투자 재산과 그 가치평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 자격,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 대상, 합법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의 규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완전한 평등과 허위 원칙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공화국 경유 간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외국 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고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밝힌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의 기본 원칙과 질서에 따라 합병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라손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다른 외국투자관계법들과 구시행규정들의 규제 내용이 구체화됩니다.